그런데 지금 좀 가시고 있어요. 떨림이 가시고 있고, 그 오늘 공연의 취지가 공연인데, 제가 생일이에요, 오늘. 기억을 남기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공연을 열어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처음으로 옷도 이렇게 맞춰 입고, 근데 그 원래 저희 포스터에 오기로 한 사람 김윤솔, 장주호, 송태호가 있었는데, 송태호가 드러머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팔이 갑자기 공연 한 4일 전에 부러진 거예요. 마음대로 부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악기 만든 사람은 마음대로 부러지면 안 된다고. 근데 부러져서 와가지고 저희 이제 대신 와주셨어요. 네. 재성 군이라고 박수 한번 와주세요. 이분이 저희가 진짜 급하게 전화를 드렸는데 해주시겠다. 그런데 이틀 남았잖아요. 이틀 남았는데 그거를 밤새 이렇게 해주시고, 저희도 어제 처음으로 밤새 합주를 하고 이렇게 되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완벽한 노래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사실 얼굴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좀 막 말하고 있긴 해요. 어쨌든 그래서 오기로 한 사람이 있던 베이스 정지호 분입니다. 정지호 군을 싫어해서 이렇게. 이분은 피아노의 김윤솔입니다. 김윤솔이 요즘 말하는 성격 유형이 ENTP예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을 자주 보실 수 있어요. 오늘 좀 더 신났어요. 옷 맞춰 입고 신나가지고. 네. 어쨌든 제가 이렇게 신나게 하려는 이유가, 저는 조금 우울한 곡이 많아요. 처지고 우울하고 이런 곡이 많아서 부탁을 하긴 했는데 너무 말이 많죠. 좋아요, 계속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나는 걸로, 아기자기하고 신나는 걸로 부탁드릴게요. 다음 들려드릴 곡은 어떻게 보면 어려 보이죠? 네, 어린애를 들려드릴 거예요. 어린애라는 저의 앨범은 안 나오고 사운드 클라우드에만 있는 노래인데, 이 노래가 사실 가사는 되게 슬퍼요. 그러니까 저 아이를 떠올리면 너무 슬프니까 저 아이를 대입하지 마시고, 이 노래가 왜 슬프냐면요, 너희들의 손가락에 눈을 감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아니려 아니려 해도 마치 고장나버린 열차를 타고 홀로 들떠버린 어린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생각해보면 한 열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자꾸 고장났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타고 신나는 출발할 거라는 생각이. 그리고 그 바깥 세상 사람들은 나랑 너무 다르고, 그래서 그걸 이기지 못하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곡인데, 좀 힘들어하고 쓴 곡인데 힘이 안 날까봐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신나는 곡이에요. 이 노래가 제 노래 중에 두 번째로 신나요, 가사와 다르게. 그러니까 박수 쳐주시고 슬픔을 이겨내자라는 생각으로 박수를 함께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